안녕하세요. 돈 잃은 마지 톤입니다. 자,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 왔는데 제가 누구랑 왔느냐? 자, 우리 안녕하세요. 딥시 다이버입니다. 예. 우리 최고의 마스터를 제가 데리고 자, 오늘 즐겁게 한번 놀아 보겠습니다. 가시죠. Let's go. 어때요? 첫 민물 다이빙.
아, 시야만 좀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. 네. 밑에 너무 어둡다, 그죠? 아, 근데 어두워가지고. 아, 근데 생각보다. 와, 여기도 엄청 차갑네요. 예, 네, 물이 진짜 차갑네. 배꼽까지 한... 이렇게 찬물이 타고 들어온 게 느껴져. 네, 한 10m, 15m 딱 내려가니까 딱 완전 딱. 네. 엄청 완전 냉동고에 들어온 것처럼. 그러니까 오랜만에. 여기 턱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네. 차워진 게 느껴졌어. 아, 춥더라. 햇빛 되니까 너무 좋다. 네. 이제 막 한 통 끝났어요, 한 통. 두 통째 할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너무 추워가지고. 두 통째는 안 하기로 했어요. 밑에 너무 네. 춥고 시야가 일단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. 뭐 카메라 찍을 것도 별로 없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으면 그러니까. 좀 괜찮을 텐데 밑에 막 그 탱크랑 이런 게 있다는데 네. 안 보여. 있는데 한 5m, 3m 정도 떨어지면 안 보여. 아, 맞아요. 그래서 네. 막 들어가도 아마 그 카메라로 촬영한 건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. 와우. 민물 처음 도전하셨는데 네. 어떻습니까? 아, 이게 근데 바다랑 사실 별 다른 게 별로 안 느껴졌어요. 아, 그 부력은 어차피 계속 조절이 부력은 되니까. 약간 어차피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지금 이렇게 넓고 깊은 곳에 네. 이게 채광장이었다면서요. 물 채광장을 그렇게 깊게 파는 것도 놀랐고 네. 물을 이렇게 채워 가지고 그러니까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게 아 그거 진짜 놀랍네요. 네, 안에 물고기가 산다. 이거 그냥 물을 네. 붓던지 아니면 비가 왔을 텐데. 그렇죠. 이걸 이게 생태계가 안에 조성이 되었다는 게 참. 물고기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네, 자연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 우리 썼던 장비들 있잖아요. 네. 그 군대에서 비슷한 장비를 쓰나요? 아니요, 좀 다르죠. 네. 네, 훨씬 근데, 좀 후지죠. 군대 장비가요? 네. 군대 장비 더 후져요? 그러니까 약간 좀 놀라워라.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좀 더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? 오래된 것도 있는 거 종류는 것 같은 종류예요? 아니요. 저희도 스쿠버 프로 레귤레이터나 이런 건 쓰는데 그래요. 근데 쓴 건 이제 중요한 건 쓰죠. 네. 이제 공기통이라든지 호흡기 레귤레이터는 이런 거는 이제 네. 좋은 거 쓰긴 한데 그래도 공기통이 좀 오래됐기도 하고 네. 물론 이제 내구현 안에 있는 걸로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오래됐긴 하죠. 이렇게 막 스테인리스처럼 이렇게 저렇게 좋은 세핑 이런 거는 잘 안 쓰죠. 그래. 네. 그 이 수경을 네. 저번에 TV에 나왔을 때 했잖아요. 이거 물 채우는 거. 네. 그 수경을 아직 써요? 그 쓰죠. 아, 네. 근데 그게 오히려 편한데. 아, 그게 편해요? 네. 그걸 안 써봐가지고 해녀들만 쓰는 거 아니고. 아니요. 저희 이게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한 것 같아요. 시야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. 아, 이게 가리는 게 없으니까. 네. 근데 아마 지금은 다를 거예요. 네. 그래도 10년 지났으니까. 와, 벌써 10년 지났네. 아, 여기 선택 잘한 것 같아요. 사실은 네. 제가 5대 호호 중에 하나인 미시간 호를 가려고 했었는데 렌탈 샵 주인 아저씨가 추천하기는 오늘 바람이 그쪽으로 불러가지고 그 부유물들이 이쪽으로 다 밀려오는 바람에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쪽으로 가도 재밌는 다이빙이 안 될 거다. 그래서 이쪽으로 추천을 하셨어요. 여기 안에 뭐 볼 것도 많고 하니까 가라고 했는데 여기도 안 보이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. 네. 좀 좋은 후레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래도 약간 얕은 곳에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이쪽이 좀 얕은 구간, 저쪽이 깊은 구간인데 얕은 구간에서는 바닥까지 가도 물고기도 보이고 그렇죠, 다 했는데 그렇죠. 저쪽은 진짜 시야가 완전 좀 무섭더라고요. 그, 냉점이 딱 오는 네. 순간 있어요. 갑자기 딱 치는 순간 갑자기 그 냉장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. 맞아요. 확 추워져가지고 아 근데 나오니까 너무 날씨가 진짜 아, 여름 초여름 날씨 같아요. 맞습니다. 날씨 너무 좋네. 미국 위장입니다. 여러분 미국으로 놀러오세요. 미국으로 놀러오십시오. 와서 토니는 뭐하지랑 엉클 스티브 채널 찾아주세요. 어떠셨어요 며칠 동안?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. 총 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네. 뉴욕이랑 시카고 쪽에 뭐 둘러봤는데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뭐 약간 먹을 것도 많고 한 2주 잡고 오면 진짜 관광도 하고 네. 놀기도 놀고 혹시 인연이 닿으시면 총도 쏠 수 있고 총 쏘러 오십시오. 다이브도 할 수 있고 아 다이브도 할 수 있고 저희 따로 또 내일 가겠지만 배도 또 뛰어가지고 예. 물놀이도 하고 아 너무 좋다. 천국에 오신 걸로 네 감사합니다. 네. 자 우리는 여기서 마감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누구시죠? 네 집시다이버였습니다. 예 네. 토니는 마이즈였습니다. 안녕.